작년 이제 가을에 심어놓은 마늘이 이제 자라가지고 이번 한 5월쯤 한 두서너 달쯤이면 양파하고 마늘을 캐겠지요. 작년에는 양파가 부족했어요. 그래서 사 먹었어요. 훔쳐도 다 농작물을 훼손도 시키고. 이게 양파밭인데 올해는 잘 됐어요. 저 우리 텃밭 옆에다 심었더니 위에 Y 기업 하수인들이 와서 다 짓밟아서 다 짓이겨 놓고 갔어요. 이것은 자색 양파라서 이게 빨갛죠. 자색 양파하고 일반 양파는 이렇게 뿌리가 빨간 게 빨개요. 자색 양파는 빨갛죠. 자색 양파하고 일반 양파. 아, 걸음을 줘야 되는데 웃기질 걸음을. 기초 10년 만에 나 걸음도 새 이장이 바뀌더니 저 Y 기업한테 매수당해가지고 아주 이상한 짓을 하더라고요. 딱 보면 알죠. 그냥 정상이 아니야 하는 짓이. 그리고 안 주네요. 유기질을 쳐야 되는데 이게 마늘이 이렇게 노을해지는데 이때 이제 유기질을 좀 쳐줘야 돼.